안녕하세요. 비프로의 라이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블락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블락까지 총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블락. 우선 이 6번 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5번 줄부터 시작되는 것부터 이 7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블락. 손가락 번호 1, 4, 1, 2, 4, 1, 4, 1, 3, 4, 1, 3, 4, 1, 3이죠. 그리고 앞으로 6번 줄 가게 되면 여기 시가 되고 올라가서 5번 플랫, 라, 2번으로 솔, 자, 두 번째 블럭. 이 레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손가락 잡고,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 밑에서 잡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셔도 되고, 자, 손가락 번호는 굳이 불러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다 따로따로 했으니까. 자, 세 번째 2에서 시작하는, 자, 네 번째 F에서 시작하는, 다섯 번째 G에서 시작하는, 여섯 번째 A에서 시작하는 것. 자, 일곱 번째 B에서 시작하는 것. 자, 이 여섯 번째 폼은요, 이 앞에서도 해도 돼요. 왜냐면, 자, 여기 열두 번째와 요 앞에 넷과는 똑같은 음이에요. 옥타브가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옥타브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 보시면은 하나, 두 칸이 와 있죠. 두 칸이 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넥이었을 때한 칸, 두칸 여기가 시겠죠.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 시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시입니다. 똑같은 손가락 폼으로 치시면,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요 12번째 플랫과 앞에 이 넥은 같은 음입니다. 같은 음인데 옥타브가 틀립니다. 여기가 좀 높은 옥타브겠죠? 한 옥타브 높은. 그렇기 때문에 요 14번째 B에서 잡은 지금 마지막 7번째 스케일은 바로 여기 요 B에서 똑같은 손가락으로 하시게 되면 똑같은 여섯 번째 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 가지 폼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일곱 가지 모드 스케일을 외우시게 되는 겁니다. 모드 스케일이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제 플레이리스트에 보시면 그 모드 스케일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아주 자세하게 나눠서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고, 오늘 그냥 여기서는 좀 맛보기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렵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곡 연주를 해야 돼요. 그럼 C에서는 보통 4도에 F가 나오거나 5도에 G가 나오죠. G7th, dominant, G7th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자, C가 나왔을 때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하신 첫 번째 폼으로 연주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이쪽으로도 하셔도 돼요. 저희가 했던 연습들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임의적으로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셨던 요첫 번째 폼 같은 경우는 이오니안이라는 그 이름이 붙습니다. C 메이저 이오니안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 C 곡에서 F가 나왔어요. F가 나오면 그냥 또이 이오니안을 연주하시면 돼요. 하지만 느낌을 좀 틀리게 해주기 위해서 이 F가 나왔을 때 F에서 시작하는 이 스케일 폼을 연주하시게 되면 조금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F가 나왔을 때 F 연주하시게 되면 이 C 메이저의 F 리디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G7이 나왔을 때 똑같이 그냥 첫 번째 폼에서 연주하셔도 되겠지만 이 G가 나왔을 때 G에서 시작하는 요 스케일 폼, 스케일 블락을 여섯 번째 스케일 블락, 아, 다섯 번째 스케일 블락이죠. 이걸 연주하시면 자연스럽게 C의 G 믹솔 리디안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C가 나왔어요. C를 연주해요. 그다가 D가 나왔어. D 마이너. D 마이너가 나왔는데 D 마이너가 나왔을 때는 두 번째 폼이죠. 요 D 노트, D 노트죠. 레. 레에서 시작하는 이걸 연주하시게 되면 D 도리안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셨던 이 7가지 블락을 외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모드 스케일이라는 걸 외우시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따로 플레이리스트, 제 플레이리스트 보시면 그 모드 스케일이라고, 기타 모드 스케일이라고, 메이저 마이너부터 시작해서 모드 스케일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단지 그 모드 스케일이 좀 어렵기 때문에 초보 처음 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우니까 왜냐면 사실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연주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 단계를 어느 정도 지나시고 나서 뭐 합주도 좀 해보시고 아니면은 뭐잼 같은 거 합주 그런 거좀 해보시고 아니면 곡을 카피를 몇개 정도 하시고 나서부터는 그 모드 스케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네 어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C 메이저 스케일 폼에서 7가지 폼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7가지 폼을 그대로 첫 번째 이 손가락 폼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쭉 가서 7번째까지 했죠. 자, 7번째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폼을 그대로 쭉 가서 D에서 시작을 한다. D에서 첫 번째 폼을 한다. 그럼 이건 D 메이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폼. 그럼 이거는 D 메이저의 도리안을 친 거예요. D의 도리안은 E지요. 자, E 마이너 도리안을 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실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폼, 이오니안 폼. 이 폼만 외우시면, 자, 처음에 C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걸 D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D 메이저가 되는 거고요. E에서 시작을 하면 E 메이저가 되는 겁니다. F에서 시작을 하면 F 메이저가 되는 거고요. G에서 시작을 하면 G 메이저가 되는 거고요. A에서 시작을 하면 A 메이저가 되는 거고요. B에서 시작을 하면 B 메이저가 되는 거죠. 다시 또 C로 돌아오죠. 왜냐면 옥타브는 8번째 음이 옥타브니까. 자, 여러분들 왜 스케일 블락을 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연주를 하시다가 막 갑자기 뭐 하라 그러면 사실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다 외우긴 너무 어렵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7가지 손가락 폼을 외우시게 되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메이저 스케일, 어떤 메이저 스케일이 나와도 연주를 하실 수 있다는 게된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두 칸을 가서 D에서 시작을 안 하고 만약에 C에서 한 칸을 올려서 C샵에서 했다. 그럼 C샵 메이저가 되는 겁니다. C샵 메이저. 그리고 D에서 봤을 땐 D 플랫 메이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지금까지 B프로의 라이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일렉트릭 기타 같은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실 때 많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주법, 이 손가락으로 할수 있는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프로의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